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가 자동차 업계를 집어삼켰다. 감염병 확산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 공장에 불이 꺼졌다. 극도의 공포감은 자동차 수요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외 의존도가 80% 이상인 현대, 기아차는 절벽 끝에 내몰렸다. 학계에서는 사실상 올해 장사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온다. 불 꺼진 전 세계 자동차 공장,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했다. 폭스바겐과 다임러, BMW, 토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중심에 선 자동차 업체들이 최소 2주에서 3주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르노의 경우 프랑스 내 공장 12곳의 문을 모두 닫았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포드는 지난달 19일부터 미국, 멕시코, 캐나다 공장에 불을 껐다. 제너럴 모터스 GM은 지난달 30일부로 북미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현대, 기아차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대차는 미국 엘라베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체코 노소비체, 터키 이즈미르, 인도 첸나이, 브라질 피라시카바 등의 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미국 엘라베마 공장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공장 중단 일정을 한 차례 연기, 다음 달 10일까지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아차도 미국 조지아,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멕시코 페스케리아 공장의 불도 꺼졌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해외 생산 거점이 셧다운 된 것이다. 주요 생산 거점이 멈춰서면서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생산 능력은 각각 120만 대, 75만 대 수준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산기지 가동 중단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현대, 기아차의 해외 판매량이 급감했다. 지난달 현대, 기아차의 해외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6.2%, 11.2%씩 줄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SP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산 중단 등으로 올해 1분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시장이 위축되면서 해외 의존도가 80%인 현대, 기아차는 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현대차의 총 판매 실적은 442만 2,644대이며 해외 판매량은 368만 802대였다. 전체 실적의 83%가 해외에서 나왔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해 판매 실적 277만 693대 중 225만 488대가 해외 실적이다. 해외 비중이 81%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이번 사태가 언제 끝날 것이란 전망을 누구도 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무너지면 내부까지 붕괴된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미 현대차 등은 미국 공장 등의 중단 계획을 연장한 상태다.
이미 수조원대 매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최근 6년간 현대, 기아차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선점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하반기에는 코나 부분 변경, 투싼 완전 변경 등이 준비 중이다. 제네시스는 올해 1분기 GV80, G80을 출시했다. 하반기에는 G70 부분 변경과 GV70이 출시된다. 기아차는 최근 출시한 소렌토를 비롯해 모닝 부분 변경, 카니발 완전 변경 등의 신차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장별 근무 조건, 생산 차종 등이 달라 정확한 피해 규모 추정은 불가능하다면서도 52주, 1년 중 2주간 공장이 멈췄다면 전체 4%가 사라지는 것인데 지난해 현대차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100조 원이다. 100조 원의 4%이면 4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18% 남짓 내수 시장이 대안? 일각에서는 내수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올해도 대규모 신차가 쏟아지면서 현대, 기아차가 국내 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신형 아반떼를 시작으로 상반기 산타페 부분 변경, 그랜저 부분 변경 하이브리드 등을 선보인다. 하지만 전체 판매 비중을 놓고 보면 내수 시장만으론 미약하다. 현대, 기아차의 내수 비중은 전체 판매 실적의 18% 불과하다. 현대차의 아반떼와 제네시스 G80, 기아차 소렌토 등이 사전 계약 첫날 1에서 2만 대를 넘어서면서 흥행을 예고했지만 안심할 순 없다. 국내 생산 공장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그 이유다. 현대차는 지난 2월 팰리세이드, GV80 등 인기 차종을 생산하는 울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차량 공급에 차질을 빚었으며 기존 대기 기간에 최소 보름을 더해야 차를 인도받을 수 있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대규모 생산 중단을 불러온 자동차 부품 와이어링 하네스의 공급난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내수 시장은 180만 대 내외에 불과해 이 시장 자체가 독립성을 갖기 어렵다. 어쩔 수 없이 제조사들은 수출로 세계를 공략해야 한다며 내수 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해외 공장 활성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유럽 양대 축이 함께 무너졌다. 중국 등도 아직 정상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대차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다. 비대면성을 강조한 마케팅 활성화가 유일한 대안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올해 해외는 기대하기 힘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머니에스 제639호 2020년 4월 7에서 1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